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반 전 리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이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빠지질 않으니까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을까 옆에서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속에 있던 저의 뭐가 맛있어서 이렇게 살이 쪘는지에 대해 같이 좀 논의가 아니지 뭘 먹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패딩 진짜 언제적이야 여기는 팀호환이라는 딤섬집이고요 아마 삼성 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메뉴는 이렇게 있고 저는 두 명이서 가가지고 둘이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먼저 나온 두부피? 그 롤? 이거 좀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좀 매콤했던 무언가? 그건 제 취향 아니었어요 이거! 이거는 그 안에 약간 겉에 호빵 바삭하게 구웠는데 안에 약간 불고기 다진 거 넣은 거 같은 느낌? 호불호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시켰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 시켜놓고 요즘 배달로는 한식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맨날 막 면 종류만 먹으니까 한식이 땡긴달까? 먹방에서 들깨칼국수 먹었던 집 이날은 제육덮밥하고 카레 이렇게 시켰습니다 비빔국수도 시켰네요 네 그리고 이거 저번에 한번 먹었던 뜸들이다 거기 삼겹살 카레에 소세지 추가한 건지 소세지 카레 시킨 건지 잘 모르는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어깨살 간장덮밥 토핑 후레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카레 삼겹살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삼겹살 카레에 소세지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 접시에 1200원인 초밥집 저번에 한번 먹방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전 타코와사비하고 육회초밥이 가장 맛있어요 여기 라멘집도 보통 2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아카이 라멘 3단계 이렇게 시키거든요 요 라면 그리고 이날은 원래 규동 먹는데 규동이 없어가지고 이날은 부타동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인가 저게? 사이드 메뉴 좀 작은 거 해서 그것도 시켰네요 이날은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파닭 이거는 그냥 닭다리 이거는 팽이 이거는 냉 메로 너 왜 이래? 메로 그거야 몰라 그거 고양이 놀릴라 아 메로 그저 무식하다 그 정도로 바쁘다 아, 이거는 2차 2차로 왔는데 여기 화이팅이라는 술집인데 가성비 좋아요 안주가 여기 백반집인데 요렇게 가격은 있고요 제육이랑 청국장 이렇게 따로 시켰고요 제육 시키면 국물 나오는데 제가 제육만 시키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국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믿고 안 나오면 조금 서운하죠? 근데 이날은 누가 봐도 이거 두 명이서 온 거 아니에요? 일단 다 먹었습니다 킹 돈가스 제가 돈가스가 좀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가스집을 왔고 오랜만에 보는 그 이 추억의 스프 진짜 스프 나온 집은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쫄면 먼저 나왔고요 갑자기 그 등심하고 오른쪽이 치즈 돈가스 카레 소스 추가해서 먹었는데 카레 소스 진짜 맛있어요 그냥 카레 여기도 좀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한 5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밀가루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제육하고 칼국수를 시켰는데 저렇게 들깨가루 뿌려 먹는 걸 저는 진짜 좋아해요 이 집의 장점 들깨가루 진짜. 그리고 여기는 진짜 강추가 진짜 집밥의 느낌 집에서 만든 맛에 그게 그리울 때
이게 밥도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 1,500원 주고 큰 공기 또 추가시켰고 카레. 이 카레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로 흰죽을 그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쌀국수에 볶음밥. 이 집은 또 매운 고추 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는 볶음밥이 조금 실망을 했어요. 나머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날인데 양꼬치가 또 땡겨서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맛있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추어탕인데 전복 추어탕을 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냉면도 같이 먹거든요. 근데 냉면 사리 추가가 곱빼기인 줄 알고 시켰는데 진짜 냉면 미니가 나왔고 이 부대찌개는 그냥 그 소스 무난했던 것 같아요. 2인분에 떡사리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 이렇게 제 핸드폰에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던 저희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역시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sunny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